네, 이번 시간은 대기환경 기사 2017년 4회 기출문제 볼게요. 문제 1번 계산 문제 CO2 맥스를 구해요. 지금 기체 연료죠. 근데 기체 연료인데 수소가 20%, 그다음에 메탄이 80% 혼합된 혼합 기체예요. 이때 이론 공기량으로 완전 연소했을 때 CO2 맥스를 구합니다. 자, 우리 CO2 맥스 공식은 어떻게 되죠? 일단 CO2 맥스 공식부터 구하고 그래서 필요한 걸 구하실게요. 자, 지금 이론 공기량이니까 우리 GOD 분해 CO2 여기에 이제 우리 퍼센트니까 100%를 곱하면 뭐가 돼요? CO2 맥스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요. 발생한 CO2 양, 그다음에 발생한 GOD 양이에요. 그래서 요두 가지를 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이제 관건이 얘죠. GOD. 그래서 지금 GOD부터 먼저 구해 볼게요. 얘는 일단 이렇게 적어 놓고 첫 번째 얘 GOD부터 구합니다. 자, GOD 어떤 단위로? 네, 큐빅미터. 연료도 기체니까 큐빅미터. 이걸 먼저 구해줘야 되겠네요. 자, GOD 우리 어떻게 구하나요? 공식 적어볼까요? 네, 이론이니까 1 빼기 0.21에 네, A0. 그 다음에 건조기 때문에 우리 연소가스량에 이제 보시면은 네, 건조 생성물. 그래서 우리 건조 생성물이면 H2O 제외죠. 이렇게 구해줘야 돼요. 자, 그러려면 지금 A0도 구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A0를 또 구해보겠습니다. 자, A0는 어떻게 구해요? 네, 이론 산소량을 네, 부피율이니까 0.1로 나눠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이론 산소량부터 구해보려고 하니까 뭘 아셔야 돼요? 네. 완전 연소 반응식부터 구해야 되겠네요. 자, 수소가 있으면 H2O 생기죠. 그다음에 메테인 있으면, 메탄 있으면 탄소 하나니까 CO2 하나, 수소 네 개니까 절반 H2O가 생겨요. 자, 그래서 우리 산소 개수를 맞추니까 2 더하기 2는 4죠. 그래서 앞에 개수는 얼마? 2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 두 가지 이제 완전 연소 반응식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론 산소량은 어디가 돼요? 자, 요거죠. 우리 부피비니까 여기 산소 앞에 개수가 기체 연료의 이론 산소량이 되잖아요. 자, 그럼 혼합 연료니까. 자, 우리 수소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그러니까 0.5가 전체 수소가 20%니까 0.2를 곱해주시고, 그다음에 메탄의 이제 이론 산소량은 2인데, 연료 중에 얼마? 80%니까 0.8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이게 이론 산소량이 돼요. 자, 요걸 0.21로 나누면 이제 이론 공기량이 되죠. 계산하시면 8.0952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요 값을 어디다 넣으시는 거예요?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의 식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8.0952를 넣고, 그다음에 자, 요 반응식에서 봤더니, 자, 이제 H2O는 이제 우리 건조량을 구하기 때문에 대입을 안 하고 누구만 CO2만 넣으시면 돼요. 그 수분은 빼고 건조량이니까. CO2만 어디에만 생겨요? 네, 메탄에만 생기네요. 그래서 전체 CO2 개수가 1인데 메탄이 전체 연료 중에 80%니까 0.8 이렇게 곱한 게 누구? 건조 생성물 H2O 제외하고 요 값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네, 7.1952가 나와요. 역시 여러분, 계산, 중간 계산 과정에서는 제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위에 이제 세 번째 CO2를 구해 주시는 거예요. 자, CO2 맥스 구해 보겠습니다. GOD 값이 얼마? 7.1952고요. CO2 값은요, 방금 우리 계산했잖아요. 요 값이 결국엔 CO2 값이죠. 발생한 CO2 값이 요거에 네, 연료 메탄이 80%니까 네, 0.8 곱하기 1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거기에 100%니까 100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랬더니 얼마가 나와요? 네, 11.1184가 나와요. 퍼센트로. 자, 그러면 답을 적으실 때는 정답은 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나니까 11.12% 퍼센트 괄호 치고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우리 스토크 층강속도식
18뮤분의 우리 D의 제곱, 그 다음 입자밀도 빼기, 공기밀도 곱하기 G 있죠? 그거를 이제 그 입자에 작용하는 힘을 이용해서 유도하는 식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증명이라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요. 자, 스토크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입자의 충류 상태에서 이 입자가 침강할 때 작용하는 힘을 먼저 보셔야 돼요. 먼저 이제 밑으로 작용하는 게 이 입자의 중력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입자의 이제 항력이 작용하고요. 항력이 작용하고 또 하나 이 입자의 부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힘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힘을 합치니까 힘을 합쳤더니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이제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때 이제 지금 속도가 이때 힘이 0이면 F는 ma니까 이게 0이라는 얘기는 질량이 0일 수는 없고 가속도가 0이니까 그때 등속 운동을 하는데 그때 등속 운동을 할 때 속도가 이제 스토크 침강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적는 게 아니고요. 제가 풀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자, 그럼 요때 세 가지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해서 이제 입자에 작용하는 힘 적어주세요. 자, 첫 번째 힘 누가 작용해요? 네, 중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중력을 이제 FG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자, F는 ma인데 중력이니까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가 돼서 mg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때 질량이잖아요.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요 부피가 구의 부피. 구의 부피는 얼마가 돼요? 우리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인데 요거를 우리 직경으로 바꾸면 예, 구의 부피가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D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식을 여기에다가 넣게 되면 6분의 파이 로 D의 세제곱 여기까지가 이제 부피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G 이렇게 나와요. 요게 이제 중력의 이제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력이 있죠. 자, 부력은요, 중력하고 똑같아요. 근데 뭐만 달라지냐면, 입자의 이제 밀도가 아니고, 누구의 밀도가 되냐면, 공기, 그러니까 가스의 밀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뭐만 바뀌냐면요, 요게 지금 보면 입자의 밀도예요, 입자의 밀도. 근데 요거를 가스 혹은 공기의 밀도로 G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나머진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P가 붙으면 입자 거예요. 입자. 얘는 가스의 밀도. 이것만 여러분 다르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항력. 항력은 여러분 마찰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FD는 이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3파이, 그 다음에 뮤. 이게 가스의 점성 개수에다가 그 다음에 VP, 그러면 입자의 이제 뭐가 되냐면 속도. 이때 이게 요게 침강 속도가 돼요. 거기에 입자의 직경 요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힘이 이제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자, 힘을 다 합치면 중력이 밑에 방향이 중력이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부력과 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밑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두면 위로 가는 반대 방향 마이너스로 돼야 돼요. 요게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우리 중력과 부력은 형태가 비슷했기 때문에 제가 중력과 부력은 여기 놓고 항력은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중력 얼마예요? 둘 다 6분의 파이에 그 다음에 밀도 빼고 직경의 세제곱 그 다음에 G인데 중력은 입자 밀도가 들어가고 부력에는 네, 가스의 밀도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가스, 공기 그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FG 빼기 FB예요. 요게 얼마예요? 3파이, 그 다음에 가스의 점성속도에 입자의 침강속도, 그 다음 입자의 직경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중복되는 걸 없애볼게요. 파이 중복되니까는 이제 상쇄시키고 입자의 직경도 하나씩 없앴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없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에 관해서 요 VP에 관해서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VP는 어떻게 돼요? 네, DP의 제곱에 G에 그 다음에 입자 밀도 빼기 가스의 밀도 그 다음에 여기 3 3하고 점성계수 밑으로 내려오면 18μ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 중요한 거. 자, 여기 보니까 여기는 다행히 DP가 뭔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μg가 뭔지, 뭐 VP가 뭔지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없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용어들을 정의를 이제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빠진 게 뭐가 빠져있냐요? 네, 이거. 얘가 네, 먼지 입자의 밀도라고 이렇게 안 나와 있는 것들, 문제에 안 나와 있던 것들은 빠진 것들을 적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G는 뭐고? 중력가속도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부력으로 갔더니 요 네, μg가 있네요. 자, 요거는 뭐예요? 가스의 밀도. 그 다음에 DP 값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VP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μg도 주어져 있고, 나머지 이제 빠진 거 없네요. 그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 빠뜨리기 쉬워요.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은데,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용어들은요,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해서 요것들을 넣어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층감 속도 값이 이게 된다는 걸 여러분 보여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때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입자에 작용하는 힘 세 가지를 보여줬고, 다음 요거를 넣어주세요. 자, 입자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0이라면 0이라면 어떻게 돼요? 합쳤더니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어디에 들어가요? 교재에서 입자에 작용하는 힘의 평형에 들어가게 됩니다. 0이라면 얘가 0이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층강 속도 VP는 이렇게 된다 라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읽으면 증명 끝났어요. 여기서 이것들은 이걸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완벽합니다. 자, 이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외우기 어렵더라도 정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